Today is small cabin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어 임플란트죠?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디어 일단 기업 개요부터 네.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디오 기업 개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가 그 주력 제품이고 그 주력 사업입니다. 임플란트를 그 바탕으로 그 덴티스트리 관련한 토탈 솔루션 업체로 지금 동사가 그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교정, 디지털 지원 시스템, 뭐 뉴 덴탈 솔루션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지금 현재 주력 매출원은 그 디지털 임플란트 쪽이고 디오 나비라는 그 디지털 임플란트 그 가이드란 가이드가 있는데 이게 그 주력 매출원이고 그 향후 그 이런 임플란트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정이나 디지털 그 지원으로 그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 매출 비중을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국 16%, 미국 33%, 기타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국내보다는 약간 해외에서 매출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속적으로 동사 그 과거 매출 추이를 살펴보시면 국내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에 해외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국내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 저기 그 해외로 수출도 하고 아,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은 어때요? 네, 그 임플란트 그 일단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동사가 해외에 좀 주력하는 요인은 동사가 그 국내 뭐 지금 잘 알려진 뭐 오스템이나 뭐 덴티움 같이 그 업체들보다는 후발주자로서 동사가 그 국내 업체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약간 이미 포화 시장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그 타 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면 임플란트 쪽으로는 지금 현재 식립률이 세계 1위인 나라이고 지금 연평균 약 3.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임플란트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 이에 따라서 평균적인 성장률을 연평균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2%,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시장 추이를 보시면 그 약 연평균으로 한 8.2% 정도 성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국과 미국을 그 중심으로 지금 그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력 시장이 국내보다는 성장률이 높은 미국과 그 중국을 지금 중심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진출을 해 있고 특히 올해 좀 그 동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동사가 그 4월 달에 그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미국 업체랑 계약한 게 있는데 이것을 필두로 이제 동사가 미국에서 그 향후 5년 동안은 지금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계약을 필두로 해서 향후에 그 미국 시장 그 진출도 그 가속화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동사가 그 꾸준히 지금 진출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률을 보시면 그 연평균 거의 그 동사 매출 내에서 그 중국 내 매출 비중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네,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그 각각의 시장에서 네. 굉장히 큰 성장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도 네네. 열심히 좀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오스템이나 뭐 덴티움도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그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선도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쪽에서는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 지금 현재 그 매출이 많이 그 디오뿐만이 아니고 오스템이나 덴티움도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근데 제가 디오의 성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이유는 그 디오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보통 그 했을 때보다 그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장점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기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약 7회 정도 방문을 하여서 그 상담부터 최종 보철까지 하였다면 디지털 임플란트를 적용하면은 이게 3회로 줄어들기 그래요?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이
적게, 그러니까 부담도 줄어들고 소요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번거로움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많이 좀 치과에서도 적용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의사분들의 그 관점에서도 일단 그 환자들의 방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같은 시간 대비해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 저기 잇몸이 네. 상태가 있는데 네네. 이걸 확 공정을 줄여가지고 할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존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네. 기존의 수술 방식은 그 의사분들이 직접 그 칼로 그 잇몸을 째고 그 임플란트를 그 식립을 했다면, 일단 저기 구멍을 뚫죠. 예, 맞습니다.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사 껴놓고 아, 예, 있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좀 이제 그좀 뭐랄까 아물면 네. 그럼 이제 본을 뒀던 걸 가지고 이제 저기 그저그 이를 껴놓는 네, 맞습니다. 그런 저기 그저 과정을 치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했을 때는 이게 여기 1차 수술부터 말씀하신 그 실밥 제거하고 2차 수술하고 이러한 단계들이 확 줄어드는 이유는 이게 그 3D 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본을 그 직접적으로 안 뜨고 3D 프린트를 활용해서 그 CT를 찍고 그 기계를 바탕으로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한 방에 디지털로 예, 빡! 한 그냥! 반에 딱 하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줄어든 건 좋은데, 안 네네. 아팠으면 아, 그래서 이게 그 좋겠는데. 임플란트 디지털로 하면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의사분들이 그 수기로 하면은 이게 그 약간 정확성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식립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그럴 수 있는데 있죠. 디지털로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위치에 놓으면은 가장 부작용 없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환자의 그 구강에 그 정확히 식립을 할수 있는지 위치까지 다그 디지털로 지금 그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임플란트 쪽도 사실 경쟁이 좀 치열한 아,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라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저기 그이 유지가 되는지 네네. 그 궁금한데요. 어때요? 그 동사 실적 추이를 보시면 동사가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그 성장 한 10%대 중후반으로 성장을 하다가 18년도에 약간 감소를 하였고 올해부터는 다시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18, 특히 18년도 실적이 정체했던 이유는 그 동사가 그 중국이나 미국에 진출함에 따라서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판매 전략을 그 세우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체를 하였는데, 그 올해는 저 3분기 누적, 19년도 3분기 누적만 봐도 작년 수준 매출과 매출에 올라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1,200억 원 정도 기록을 할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4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매출액 910억 원에 영업이익 81억 원을 하였었는데, 이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실적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그 동사의 그 매출 속도가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외의 국가들에서도 지금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가 그 해외 신규 진출에 따른 신규 매출과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동사의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그러니까 올해도 약간 이러한 그 19년도 실적 1,200억 원을 가정하였을 때 여기서 한30% 정도 업사이드를 좀더 보고 있는데, 그 요인은 아무래도 그 미국 매출이 올해부터 좀 본격 반영이 되고 중국도 그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동사가 매년 지금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신규 제품 매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그 동사의 올해 또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디오의 투자 포인트는 명확하게 그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그 임플란트 산업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숙 시장이어서 성장이 더딜게 보일 수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있고, 그래서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 2년 반짝하는 그 성장이 아니고, 그 이제 막 임플란트 시장이 해외에서도 그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 같은 그 임플란트 업체들의 실적은 그 매년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 뭐 이는 계속 네.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플란트를 네.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산되기를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